안녕하세요. 아리 가을이 언니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반려동물 입양을 쉽게 생각하지만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입양하려고 하는 반려동물을 알려주세요. 웰시코기 정말 귀엽죠? 앞으로 웰시코기를 반려한다면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잔뜩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웰시코기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영상에 나오는 비용들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낸 대략적인 비용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웰시코기를 입양 후 드는 초기 비용과 한 달 고정 생활 비용 그리고 10년 동안 기르는데 드는 총 비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웰시코기를 키운다면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겠죠? 1차에서 5차까지 모든 기본접종을 동물병원에서 맞추면 한 회당 약 2에서 3만원, 총 20만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접종을 다 마친 후 강아지의 몸에 항체가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항체가 검사 약 9만원이 든답니다. 이제 예방접종을 다 마쳤으면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겠죠? 강아지용 밥그릇 2만원, 중형견 사이즈 캔넬 20만원, 산책에 필요한 가슴줄, 리드줄, 야간 산책용 조명 약 10만원, 위생용품인 샴푸, 귀세정제, 발톱깎이, 빗, 칫솔, 치약 약 9만원, 반려동물 인식표인 내장, 외장 칩은 약 3만원. 단, 반려동물 인식표는 지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걸 합한 입양 초기 비용은 약 73만원. 아무래도 웰시코기가 중형견인지라 소형견에 비해 물품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캔넬, 산책줄처럼 강아지의 크기에 따라 물품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한 달 고정 생활비를 알아볼까요? 먼저 아리의 식비는 한 달에 약 25만원이에요. 사실 아리는 사료를 먹이지 않고 생식을 급여하고 있어 식비가 꽤 나오고 있답니다. 만약 생식이 아닌 사료를 급여하게 된다면 아마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저렴해질 거예요. 그리고 배변 패드는 약 7만원. 아리의 경우 대형견 패드를 쓰고 있어서 보통 소형견 패드 값보다는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보호자분이 산책을 자주 해준다면 이 패드 값은 충분히 아낄 수 있으니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자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장난감은 약 1만원이 들어요. 아리는 가을이처럼 장난감을 자주 부시진 않아요. 오래 꾸준히 갖고 노는 편이지만 그래도 대부분 반년 이상은 가기 힘들더라고요. 강아지의 노는 성향에 맞게 오래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은 약 5만원이 들어요. 치석 제거에 도움이 되는 껌과 교육 시 보상으로 주는 간식을 주로 사주고 있어요. 집에서 직접 수제 간식을 만들어준다면 이 간식 비용 역시 충분히 아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영양 보조제 약 2만원. 웰시코기는 선천적으로 허리와 관절이 약한 견종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강 보조제를 꾸준히 급여하며 관절 예방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의 견종, 건강 상태, 지병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챙겨줘야 하는 영양제와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과 뇌 외부 기생충 약은 약 3만원 정도 들어요. 그럼 이 모든 걸 합하면 한 달 고정 생활비는 약 43만원. 아무래도 생식 비용이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꽤 비용이 나오는 것 같네요. 또 한 달 생활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관절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매트, 강아지용 안전문, 반려견 전문 센터에서 교육받는 비용, 강아지 의류, 유모차, 애견 운동장 입장료,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미용비 등 추가적으로 드는 생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10년 동안 키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0년 동안 강아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볼게요. 초기 입양 비용 73만원, 그리고 한 달 생활비 43만원을 12개월씩 10년으로 계산하면 약 5,233만원.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강아지는 어릴 땐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기도 할 거예요. 또 10년 이상 오래 사는 반려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케어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 예상이 들어요. 만약 이 비용을 보시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반려견의 입양을 다시 한번 신중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비용도 들어요.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힘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첫 만남의 기쁨도 잠시, 언젠가는 이별의 슬픔을 안고 가야 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반려동물로 웰시코기를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되었나요?